연화법은요, 굉장히 미친 연화라고 해서 제가 이따가 두 번째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pH 9.5짜리 강곡슬류 C1을 넣다가 바를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들이 했었을 때 연화가 된다 안 된다 저번처럼 제가 봤을 때 무수하게 나와서 허리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라 보셨죠? 네. 확 땡글땡글하게 걸리는 거 봤어요. 네.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이때 저 머리 탈색하고 있어요. 이거 내가 약을 바른 거. 이걸로 씻고 갔어. 해봐야 돼, 직접. 지금 가운 들여가지고. 아, 네. 직접.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셔야 제가 간 뒤에 뭐 했더라, 뭐 했더라. 이건 뭐예요? A. 이 부분에는 A로 하면 좋겠죠. 아니, 원. 이지? 이렇게 볼까? 얘는 PB고요. 얘는 C1이잖아요. 뿌리만 원장님 C1 우리는 C1이고요 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약이 많이 안 들어가요. 왜냐하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이 많이 안 들어가요. 원장님 생각들은 아우 약 많이 쓰나 마른 머리가 더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젖은 모발에서 쓰기 때문에 피카는 약도 착해요. 젖은 모발. 항상 이렇게 하실 때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일단 그러고 나서 강한 약 괜찮아요. 피지가
여기가 예. 그리고 시원. 그래서 됐습니다. 유니온 노트 한 번 주실까요? 선생님 캡 그거 아까 네. 제가 좀 그냥. 그치.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 같으면 원장님 이제 이거는 좀 예외예요. 그래서 C2로 다 하는데 요 부분은 C3로 할 거예요. 이해되셨어요? 어? C3에다가 파워 세펌프하고 오일. 여기는 C2에다 파워하고 오일 하겠습니다. 볼 두 개 부분. 여기다가 오일도 손드라이기. 예, 그러면 예, 오일도 넣어. 색감이 뜨는 게 아니라 더 깊지 않아? 어둡다는 게 그거는 클리닉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. 저는 시원 들어갔을 때 네. 늘어지겠다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늘어지는 건 없고 더 매끄럽고 더 윤기도 나고 모질 자체가 네. 힘이 생겼어요. 그랬어요? 네. 두피에서 그대로 0도, 90도, 0도기라고 해도 90도라고 하잖아요. 이 머리에서 그 두피 머리가 나는 방향. 요 하나로 있잖아요. 요 하나로 다른 샵보다 우리 샵이 내가 한 번만 조금만 더 수고해주면.
하다 보니까 교육을 자극했다 보니까 좀 이제 좋아요? 이제 좀 그거밖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운동 먹다가 싸웠는데 그것만 기억나? 머릿속에 하얀 지우개가 있는데 그거밖에 생각 안 모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. 다시 해주세요. 잘 나오게. 지금 한번 혹시 다시? 네, 다시 나와야 돼. 머리가. 여기가 끝이 있고 여기가 끝이 있어서 이렇게 층이 나면 우리가 그 원생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여기다가 맞춘다. 여기서 큰 틈이 없고 이 틈에 굉장히 많거든요.
그래서 이럴 때 덮개가 되게 필요해요. 쉬지 않고 얘는 돌려주고. 진짜 특강이다 오늘. 탈색머리 와인딩 하는 거. 얘가 여기서 마음대로 놀아야 돼. 그래야 될 거예요. 도저히 원장님. 계속 돌리고 있어요. 왜냐면 다공성 모발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작점, 시의 시작점, 여기 위에서 시작.